안녕하세요. 3분유지입니다. 그동안 댓글로 많은 구독자분들이 산노미와 치바키의 근황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셨습니다. S레이블 홈페이지 배우 명단에서 사라져 많은 분들이 혹시 은퇴가 아닐지 걱정들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걱정했고요. 하지만 트위터에는 아직 S레이블 전속이라고 써놔서 은퇴가 아닌 잠깐의 휴식기라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 산노미와 치바키가 SNS를 통해 S레이블 졸업 발표와 A레이블로의 이적을 밝혔습니다. 졸업과 이적은 업계에서 흔한 일이지만 개인적으로 산노미와 치바키의 팬이라 이번 이적 소식이 아쉽기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소식은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는 하지 않았는데 산노미와 치바키가 이적을 하면서 SNS에 올린 글이 상당히 인상 깊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따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이 산노미와 치바키가 직접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산노미와 치바키입니다. 2020년 8월 7일에 여배우로 데뷔해서 벌써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정말 시간이 빠르네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배우의 데뷔는 두 종류뿐입니다. 기획 작품에 출연할 것인가, 단체 여배우로 데뷔할 것인가. 첫 데뷔 작품은 업계의 사람들이 그 여자에 헤아릴 수 없는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추측하고 어떤 식으로 판매해 갈까, 어떤 식으로 활동을 시킬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저는 S레이블이라는 업계에서 제일 가는 인류 업체로 데뷔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작품을 할 수 있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S레이블에서 데뷔했기에 저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고 S레이블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진심이 될 수 있는 현장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매월 찍었던 작품이 16편과 베스트 1편, VR 작품이 4편의 총 작품 수는 21개라고 생각합니다. 20번이나 촬영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체감으로는 대여섯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저의 작품을 시청하고 반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좀 더 표현력을 단련하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습니다. 전혀 해낸 것 같지 않아요. 불태운 것 같지도 않아요.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기분입니다. 저는 여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날부터 쭉 언젠가는 은퇴할 날이 온다 라는 사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끝을 바라보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후회도 없는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배우를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업계라는 곳은 다른 직업에 비하면 작은 필드입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만 저한테는 이 글을 읽어주시는 팬분과 제 소속사 여러분들이 옆에 있으니까 분명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빛나는 활동을 하고 계신 소속사 선배님들의 등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있어 S레이블 졸업은 기승전결의 기일뿐입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소설로 따지면 첫 장이 끝났을 뿐이에요. 꼭 마지막 장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팬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계속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산노미와 치바키가 글을 잘 쓰는지 몰랐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배우로서의 프로의식을 느낄 수 있었고 여배우에 대한 자부심과 산노미와 치바키의 마인드를 알 수 있었기에 참으로 인상 깊은 글인 것 같습니다. 여배우가 아닌 한 명의 평범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느낄 수 있는 게 많은 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산노미와 치바키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채널 주인장 취향 특이하네라면서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이번 글을 읽고 더 산노미와 치바키의 팬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연기력 논란으로 외모는 이쁜데 호불호가 심하게 갈렸던 여배우 산노미와 치바키,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